이거 별미야. 아니 뉴에기 별미. 아 육수가 있네 또. 이거 저 농심 육수인데? 홈쇼핑으로 여기 산 거야? 네. 근데 원래 내가 한번 얘기해 보니까 이제 솔로 생활로 살아보려고 영화처 홈쇼핑도 시켜보고. 아니 이게 되게 좋았던 게 20인분에 28,000원 하더라고. 샀는데 면이 냉장고에 넣어도 곰팡이가 생더라. 면이 해결이 안 나네. 20인분 버렸어. 지금 몇, 한 2인분 정도 남았는데? 다 육수야. 죄다 육수야. 죄다 육수야. 왜 이렇게 하냐 도대체. 형 그건 그것뿐만 있는 게 다 육수야. 다 육수. 당면이 얼어가지고. 당면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야, 철사야 철사. 야, 그 사이에 뭐야? 있는 그 사이는 아이스크림 너무 불쌍하다 지금. 아니 그럼 뚜껑 좀 덮어서 넣어. 야 이거 냉기네. 어린이 게 철사인데 철사. 야 이게 귀찮다 귀찮다. 아 진짜. 잠깐만. 저희 집 쓰레기통이야? 너희 집에? 지금 쓰레기통 아직 못 사가지고. 역대 독거노 연예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최악입니다. 네, 생활. 아, 이거 아, 이 정도면 양로원이라도 가요. 냉면 진작에는 먹겠지. 뭐야? 뭐 있어요? 그래도 오빠 와인잔은 드세요. 뭐 저것도 뭐 준 거 같은데 사온 거. 디제이님 거 아니야? 와 종이컵과 와인잔이 동조해. 야, 와인잔을 뭐 나름대로 그림 많이 그렸어. 맞겠지. 이거랑 맞겠지. 살다 보면 이제 가슴이 바로 깨지지 뭐. 네. 초보 솔로 느낌이 너무 난다. 그럼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가 진짜 필요한 분이 전현무 씨네요. 오늘 아무튼 그 집밥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 일단 해봐야 한 달인데 뭐. 아니 근데 진짜 그리워요. 가끔 집에 진짜 가서 어머니가 불고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진짜 혼자 5인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네, 그냥 어. 그 고기를 그냥 옛날에 그냥 씹어 삼켰으면 요즘에 그때 가서 먹을 때는 입에서 녹아가지고 계속 씹게 되는 거예요. 그 식감을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너무 흔하게 먹던 게 나오니까 귀한 건 줄 알겠죠? 아니 근데 그 부모 장식관이라고 해서 이제 뭐 뭐든지 다 부모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또 내리사랑이지만 그래도 그 말을 끊기가 쉽지 않거든. 결혼하기 전에 그 정말 단 1년이라도 혼자 좀 살아보고 싶다. 아, 형 이렇게 살 거면 들어가. 그런 생각 안 해봤던 건 아니야. 이건 안 해봤던 건 아닌데. 아 그리고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 독립심이 너무 없으니까 나이가 37인데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결혼해서 또 아내가 들어왔을 때 고맙다고. 그럼요. 그럼. 아... 근데 집에서 살다가 곧바로 가면 엄마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안 좋아. 네, 혼자 살아.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빨리 결혼을 하세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7년을 정말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놀면서 그런 걸 한 1, 2년이라도 좀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억울하지가 않을 거예요. 앞으로 1, 2년은 막 사는 전염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막 사는 전염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대하세요. 정말로 야야 지칠 때까지 막 살고 싶어요. 정말 예 일어날 힘이 없을 때까지 막 살다가 눈도 못 뜨게 있을 때까지 막 살다가 미친 듯이 놀다가 구원의 손이었어. 어 오빠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딱 누가 잡아주면 바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직종이세요? 전 정말 직종 안 가려요. 직종을 안 가요? 네, 본인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좋겠고 집에만 그냥 있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아 자기 일 있는 사람? 네. 왜냐면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바꿔야 돼요. 같이 배타는 여자 만나세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 달 나가 있다가 맞아 싹다 원양은 원양은 썩고 썩으면 갖다 버리고 한 달 만에 참치 이거 하고 여보 참치 해봐 덤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허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갈증이 있듯이 채우지 않는 나 기대된 갈증이 이거, 있다 했는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순태자 탈퇴할까? 이거 밥도 흙으로 같이 같은 건데 갈증? 비리지도 않고 이거 막 희한해. 그러니까 비릴 것 같아. 갈치랑 뭐야? 갈치랑 전어. 자 이게 엄마 맛. 아우 흰밥도 오랜만에 먹네. 첫 맛은 살짝 비릴 것 같지만 먹어봐봐. 이제 한 번. 와, 그치. 좋지. 진짜 신기한 게 왔을 땐 비렸거든. 싹 비렸지. 넣으니까 안 비려. 어머, 뭐 웬일이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너무 믿어. 요즘 특징이잖아. 이제 이거 드셔보세요. 또 괜찮아? 족발전. 이거. 이거는 족발전은 뭐야? 이게 족발을.
족발에 아, 튀긴 거 드립히는 거야. 이북식이야. 네. 이북식 김치야. 근데 족발 저는 거야. 그러니까 족발 전 처음 봤지. 네. 그냥 먹어봐요.